오늘은 569쪽부터 하지요. 주영이라야 방맹이 후면 불화도 흉일이라. 인지 불능 자복이 안녕하야 방차 내 구친비허니 득소비즉 능복이아니라 당기 불용지시하야 고의 급급이 구비니 약독립자시하야 구비지지 불속이후즉 소프라도 역효이라 부유흉이 얻은 황유약자호암 푸는 강립지친이니 전에 말차나문 부야라하고 우왈시위 아비부라하니라 범생천지지 간제비유 불상친비 능자존자야님 숙한강지지라도 미우등독립자야람 비지도는 유양지성군이 양지불상구즉 규의람 군회무기하고하 진보어상하니 친척풍우향당이 개연구로 당상하합지상종이니 구무상구지의즉 이효의람 대저 인정이 상구즉 다비오 상지즉 규님 상지는 상대 막손야람 인지 상치니 고유도나 연이욕 피지지는 불가왔냐람 비는 진보야라 구이 양강코성지 중하야 이득기정하고 상하우미 비중지하니 이리니 무반방하고 이사해의 앙일인지 성구로 서제 득지즉 당위인소친부람 연이나 필체서 이자심하여 유원선 장령 정구지 덕연후에 가히 당충지 귀무구요 기미비에 유소불안제 역창계내 귀지니 야우지후 후지면 즉차교이고하고 비례기만이 득흉의니 야욕비인즉 역이시 반칸지람 이 빗괴의 가장 핵심 내용은
도울빗자예요. 돕는다는 뜻이에요. 서로 친하게 여기면서 서로 돕는다는 그런 개인데, 도움을 받으려면 첫째 내가 편안치 못할 때 도움을 받겠지요. 그래서 불령이라야 편안치 못해야만 방내니 그때 바야흐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오게 되니 후면 불화도 흉이리라.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주러 온 뒤에 나중에 뒷장구 치는 사람들은 암만 힘이 있고 한 남자라 하더라도 흉할 것이다. 남이 도와주고 난 다음에 와서 생색내는다라는 말로. 예, 그건 별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주자는 어떻게 풀이됐냐면, 불령이라야 방내니 편안치 못해야만 바야흐로 오는 것이니, 후부는 흉하리라 그랬어요. 뒤에 오는 남자는 흉할 것이다. 이거예요. 남이 도움이 필요해서 쩔쩔맬 때 그때 좀 도와주면 되는데, 일이 다 끝난 뒤에 와서 도와준다고 품잡고 오면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지 불능 자복이 안녕하야 사람들이 능히 그 안녕함을 스스로 보존하지 못해서 방차 내구 친비하니 바야흐로 내구 친비 그 와서 친하게 도와줄 것을 구하게 되나니 득소비면 그 도울 바를 얻게 되면 도움을 줄 사람들을 얻게 되면 능복이 아니라 능히 그 안녕을 보존할 수 있더라. 당기 불령지시하여 그 편안치 못한 때를 당하여서 고의 급급이 굽이니 진실로 급급은 급하게 그런 뜻이죠. 급하게 도와줄 것을 구하는 것이니 야 독립 자시하야 만약에 홀로 서서 자신을 믿어서 굽이지지 불속이 응? 그 도와주려는 뜻을 구함이 속하지 않은 채 후즉 그 뒤에서 나중에 이제 도와준다고 하게 되면 수불화도 역흉이라. 비록 강성하고 힘이 있는 그런 남자라 하더라도 또한 흉한 것이다. 여기 정자는 이 부자를 그 남성 강한 사람 여기서는 양효를 갖고 말하는 거고요. 부유흉이어든 그 남자도 오히려 흉하거든. 황유약자호와 하물며 유유하고 약한 사람에 있어서랴. 이게 뭘 말하냐면 상육효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상육효는 음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빗괴의 주축은 그 구호효잖아요. 구호효인데 그 구호효까지 다 서로 도와주고 챙기고 해서 다 게임이 끝났는데 상육효는 뒷짐지고 그때서 나서는 거니까 흉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쓰인 부자는 강립지칭이니 강하게 확립된 사람을 일컫는 것이니 전의 말, 저는 춘추전입니다. 춘추전에 말하기를 자남은 투야라 하고 자남은 여기 자자는 공후백자남 할때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풀이할 때는 공자라고 풀이를 하지만 여기 자의 계층에 있는 자에 있던 남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남자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춘추전에 있어요. 그리고 5월 시위아 비부라 하니라. 또 춘추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가 남자가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한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인 두 가지 용례에서 이 부자가 강하게 상립되어 있는 그런 남자를 지칭하는 걸로 쓰였다라는 예를 든 거예요.
범, 생, 천지지, 간제, 무릇, 천지 사이에 사는 것들이 미요, 불, 상, 친비, 능, 자존자야니. 미유 해석할 수 있지요? 불상, 친비, 서로 친하게 도와주지 않고서도 저절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으니, 홀로 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수, 강강지지라도 비록 강하고 또 굳센 것의 지극한 경지에 간 그런 물체, 그런 생물,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유 능 독립자야라. 아직까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비지도는, 그러니 도와주는 비의 도는 유 양지 상군이 두, 이 양지라는 것은 하나는 도와주려는 사람의 뜻, 하나는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의 뜻. 양지가 상구, 서로 구하는 대로 말미암게 되니 양지 불상구면 두 사람의 뜻이 서로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즉 규이라. 이 규자는 어긋날 규자예요. 이 비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비는 서로 친하게 하면서 서로 도와준다는 의미지만 규는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규도 괴 이름이에요. 화택규에서 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은 거예요. 밑에 이제 군회무기하고 군주는 그 아랫사람들을 그 무는 이게 어루만져줄 무자예요. 어루만져줄 것을 가슴속에 생각하고 하친보어 상하니 아랫사람들은 또 친히 윗사람을 뭐 도와줄 것을 생각하니 그런 관계가 군주와 신하와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척 간에도 친구 간에도 향당 동네 사람들 간에도 개연건 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 상하 합지 상종이니 마땅히 상하 합지 상종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뜻을 합해서 서로 좋게 되는 것이니 구무 상구지의는 참으로 서로 구해주려는 뜻이 없게 된다면 리이 흉이라. 떠나가게 되어서 흉하게 될 것이다. 대저 인정이 상구즉 합이요. 대체로 사람들의 심정이 서로 구하려고 하게 되면 합해지고 상지즉 균이 서로 지자는 가지지자예요. 서로 자신의 뜻을 유지하려고만 하다 보면 규 어긋나게 되니 상지는 상대 막선내라. 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 대대관계라고 하잖아요. 서로 대대관계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앞선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인지상친이 고 유도나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참으로 도가 있지만 연이 욕비지지는 불가완자라. 그러나 서로 친하게 도와주려는 그런 뜻은 불가완자라. 늦출 수가 없다 이거죠. 그때 적시에 딱 서로 도와주고 할 때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본의를 보시죠. 이제 비는 친보야라. 비라는 것은 친보, 친하게 지내면서 도와주는 뜻이에요. 이 비라는 개념을 친보로 주자는 풀이를 하는 거고 여기 정절에서는 도와줄 빗자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구호가 구호 이 양강 거 상지 중이 듯 기정하고 구호효가 양이면서 강한 그죠? 강한 것으로서 상계의 중앙에 딱 거쳐하면서 그 정도를 얻었어요. 그리고 상하오음이 비종지하니 그 구효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상육효라든지 밑에 있는 다섯 개, 네 개의 그 음효들이
비종지 아니 다 서로 친하게 도우려고 하면서 후효를 종 추종하니 이 1인이 무만방하고 그 구호효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한 사람으로서 만방을 다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고 이 사해의 앙 1인지 상이라 또 세상으로 본다면 사해로서 그 한 사람을 앙망 이렇게 바라다보는 그런 상이 보인다 이거지. 그게 빅괴의 상이다 그 얘기예요. 고로 서자 특징은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이 이 빅괴효를 얻으면 당위인소친구나 마땅히 다른 사람들이 친하게 도와준 바를 하게 되지만 도와주는 바가 되지만 연이나 필재서의 자심하야 그러나 반드시 재서 거듭 점을 쳐서 이 점을 친다는 것은 거듭 괴를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거듭 괴를 뽑는다는 재서라는 개념은 한번 괴를 뽑으면 밑에 있는 맷괴가 뽑히는 거고 다시 한번 뽑으면 위에 있는 외괴가 뽑혀서 이 수지 빅괴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재서라는 걸 그렇게 풀이하는 게 책도 있어요. 재서이 자심하야 거듭 점괘를 뽑아서 스스로 살펴서 어떤 내용이 있어야 이런 게 되냐면 유원상 원자는 으뜸 원자지만 크다는 뜻도 해석되지요. 원상 크게 선하고 장영 오래도록 길게 영유하고 정고 바르고 고든 그런 덕을 갖춘 다음에 가히 당충지귀 무고요. 가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아옴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아와도 허물이 없게 될 것이고 기, 미, 비, 그 아직 친보하지 못할 때에 유소 불안제 편안히 여기지 못할 바가 있는 사람들은 역장 개내 비진이 또한 장차 다 그 사람한테 돌아오게 될 것이니 약, 우, 지, 이후 만약에 지자는 지축거리다 더디게 하다 느림적 거리다 이렇게 써요. 느리게 하다가 후지면 뒤늦게 이르르게 되면 차교 이고하고 이미 먼저 온 사람들 간에 서로 그 교유가 이미 굳게 딱 돼 있고 필에 이만이 저 늦게 온 사람들은 이미 늦어서 득흉이니 흉하게 될 것이니 약, 욕, 비인즉 만약에 다른 사람과 친보를 하고자 할진된 역이시 반관직이라 또한 이 방법으로서 이러한 원칙으로서 반관직 돌이켜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근데 거기 중귀지 이 무구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춘추에 보니까 그 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나라 문공 중이가 18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 중이가 사실은 진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임금이 회공인가 그럴 거예요. 진나라 회공. 근데 이 진나라 회공이 조세라는 사람. 조세의 아버지가 조둔인가요? 그렇죠? 그렇대요. 네. 근데 이 조세라는 사람이 그 진나라 문공 중위를 따라다녔어요. 18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 어떻게 했냐면 이 그 훌륭한 신하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그 떠돌이 망명객을 쫓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조둔이라는 사람을 자기 아버지를 불러놓고 너희 아들들 빨리 돌아오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건을 두고서 여동네, 즉 여조겸이라는 분이 동네 박의라는 그 글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 이 여기 주역에 있는 이것처럼 스스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원선, 그 다음에 장령, 정고의 덕을 갖출 것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사람들만 탓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동네박의에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읽다가 아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쓸까. 그리고 이런 이치와 너무 딱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원선 장령 정고지덕 연후에 가이 당 충지 귀이 무구라는 그런 구절이 여기 빅그에서 얻어야 될 이치인 것 같습니다.